서로를 탐색하는 매서운 눈빛, 때를 기다리는 조용한 움직임. 기회를 포착하면 망설이지 않고 공격한다. 박진감 넘치는 경기로 사람들의 환호성이 가득한 이곳은 청도 소싸움 경기장입니다. 경기장을 가득 채우는 긴장감. 승리 후에 찾아오는 짜릿함. 1990년 제1회 영남 소싸움 대회를 시작으로 우직한 황소들의 짜릿한 한판 승부가 매년 펼쳐지는 청도 소싸움 축제가 그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희열을 느끼죠. 인위적인 게 아니니까. 사람들의 환호를 이끄는 청도 소싸움 축제는 앞으로 4일간 펼쳐질 예정입니다. 왁자지껄했던 경기장을 지나 천천히 느리게 감상하는 청도는 어떨까요? 가족과 연인과 함께 타는 레일바이크. 내가 페달을 밟는 그 속도로 청도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시원하게 이렇게 레일바이크 타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주변에 경치도 보이고 바람도 선선하고 날씨도 좋아서 되게 재밌었어요. 낮에는 살짝 더워지는 요즘 날씨. 레일 위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과 함께 봄의 풍경 속으로 점점 빠져듭니다. 예쁘게 피어난 봄꽃과 연못, 고즈넉한 이곳은 청도 읍성입니다. 예전 우리 선조들은 한여름 얼음을 어떻게 구했을까요? 정답은 석빙고에 있습니다. 석빙고를 지나 읍성을 따라 거닐다 보면 불어오는 봄바람에 마음이 두근두근해집니다. 긴장감 넘치는 혹은 천천히 즐기는 이곳은 청도입니다.